도시마다 그 특별한 상징이 있다. 파리에는 에펠탑, 이집트에는 피라미드. 그러나 이러한 랜드마크는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쓸모가 없다.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. 그저 상징일 뿐이다. 하지만 이 상징이 갖는 의미는 깊다. 그것은 문화와 역사, 심지어는 국력을 상징하기도 한다. 비슷하게 인생에서도 랜드마크는 필요하다. 예를 들어 에르메스 백이 그러하다. 이 백은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소유자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. 그것은 랜드마크 같은 존재, 나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. 좋은 차, 좋은 직급, 멋진 집. 이런 것들도 물론 상징의 일종이다. 이런 상징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도 스스로에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. 영화 아바타에서도 중요한 대사가 있다. 그 대사는 이렇다. 당신은 누구인가? 그리고 그 대답은 단순하지 않다. 나에게 랜드마크는 무엇일까? 그것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,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. 이것이 바로 진정한 랜드마크의 의미다.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.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. 중요한 것은 그 랜드마크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이다.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나만의 랜드마크를 찾아내는 것, 그것이 바로 인생의 특별한 여정이 아닐까.